네, 계속해서 저도 잔상이 좀 남네요. 유청인의 PK 장면의 아쉬움은. 네. 핑크 소시지라고. 네, 김상지 골키퍼의 유니폼 색깔을 보고 별명을 또 지어주셨네요. 한 번에 오, 정말. 지금 맞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와. 강릉 시민축구단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대0. 자, 지금은 김철호 골키퍼가 처리를 하지 않았었나요? 네. 이 공이 네.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야, 이 장면을 김철호 골키퍼가 득점하는 장면을 보게 되네요. 네. 저희가 미처 예측을 하지도 못했고 예기치 못한 득점이 나오면서 네. 정말 말을 잃었는데 어쨌든 김철호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이 골키퍼가 이민영 선수가 사실은 이번 시즌 굉장히 또 좋은 수비력으로 이 청주의 수비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동원이 떨어뜨려줬습니다. 넘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청주의 파울이 선언이 된 건데, 아, 이게 PK가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네. 아마도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김상우 선수가 볼에 더 빠르게 접근을 해줬기 때문에 네. 강릉의 선수가 헤더를 하는 과정에서 김상우 선수를 파울로 막아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은 김재홍 주심이 선언을 한 거거든요. 기록을 해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역전골 기회. 이풍범. 자, 이풍범 갑니다. 이풍범 슛! 들어갑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청주FC 스코어 2대1. 네, 이풍범 선수가 역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킥 감각이 또 굉장히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또 침착하게 PK를 마무리를 시켰고요. 네. 네, 유청인 선수는 PK를 네, 이번 시즌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포지션상으로는 이번 시즌 공격수가 아닌 선수가 네 골을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현재까지는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풍범 선수고 사실 이풍범 선수가 또 본인이 프로에 대한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강하게 인터뷰로 드러낸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현재까지 이풍범 과정. 자, 여전히 볼을 지켜놨는데요. 뒤쪽. 이강현 반대편 전환. 트래핑 이후에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골!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정희찬! 아, 이번에는 2점이었습니다. 자, 크로스가 조금 길게 가는 것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죠.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선 정희찬 선수가 이 볼에 대한 집중력이 너무나 좋았어요. 이 부분 정말 헤더로 연결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끝까지 따라가주면서 머리로 이제 골문. 좋아요. 왼쪽 잘 열어줬습니다. 좋아요. 1대1이거든요. 김태훈. 아, 자. 지금은 뚫렸으면 사실 완전한 찬스였기 때문에. 네. 지금 자. 빠르게 연결 잘 됐는데요. 자,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자, 찍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또 만들어내네요. 야, 소름이 돋습니다. 네, 이 사실 장면. 위원님께서 페널티킥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정말 희박한 확률이잖아요, 사실. 심지어 네. 두 번은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지금은 뒤에서 접촉이 있긴 있었습니다. 뒤에서 사실 접촉과 함께 김양우. 김양우 슛! 골! 하트 셀레브레이션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태수 선수를 비추면서 네. 또 골의 의미를 한번더 다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얻어냈고 또 PK 득점이 나왔고. 자, 방향을 읽혔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함성민 골키퍼가 막아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워낙 잘 깔아때렸기 때문에 네. 함성민 골키퍼도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잘 때렸고. 울산시민축구단은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 총 8골인데 사실 이제 관중이 없었을 때는 마치 연습 경기 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많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도 오! 자! 자 다시 한번 들어갔어!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 자 윤병우 선수 오늘 이제 첫 데뷔전인데 이 데뷔전에서 데뷔골 굉장히 좋은 출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득점에까지 성공하는 윤병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리플레이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찍어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뒤쪽으로 돌려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컨볼 집중력이 좋았던 윤병우 선수였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이제 부산교통공사의 수비의 아쉬운 점은 사실 이 협력 수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명의 선수가 붙었는데 사실 좀 타이트하게 붙어줬어야 됐는데 순간적으로 선수들 놓치면서 이 공간을 발생했고 또 그 결과 실점으로까지 이어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런 찬스들을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공은 멈췄습니다. 프리킥 뒤쪽. 좋아요. 박정우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윤병권. 자, 오늘 윤병권 선수에게 공이 여러 번 갔었는데 결국은 한 번 본인이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시간대가 시간대이니만큼 네, 조금은 지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인데 이준석 선수의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헤더 이후 그리고 세컨볼 집중을 하면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후반전에 이런 이 세트피스와 이런 코너킥, 크로스에 있어서 이런 선수들 놓치는 장면들을 많이 보였던 양주거든요. 참 그에 따라서 아쉽게도 또 실점을 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도 이 구교철 선수가 적